안녕 나예화. 오늘은 카누의 바리스타 캡슐 커피 머신 어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누에서 캡슐 커피 머신이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첫 출시는 작년이었는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이 제품은 23년형 신상 제품이고 제가 한 달 정도 써봤는데 한마디로 이 제품을 표현해보자면 한국인 전용 캡슐 커피 머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가보자고! 먼저 제품 가격은 149,000원이고 요 캡슐 보관함이랑 웰컴 캡슐이 포함이에요. 컬러는 오로라 블랙, 스노우 화이트, 차콜 브라운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차콜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나 고급이야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폭은 좁은데 받침대와 하단부 세로 쉐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전형적인 고급 아파트 스타일이랄까요? 혹시 나는 다른 디자인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다른 브리즈 모델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통 사이즈를 보고 좀 좋았던 건 전에 쓰던 거는 물통이 좀 작아서 3, 4번 정도 쓰면 또 다시 채워줬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물통 용량이 1200ml로 넉넉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통은 콘센트 위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소소한 센스. 그리고 보통 커피머신은 버튼이 2개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버튼이 총 4개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에스프레소, 핫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온수 추출 및 클리닝 버튼이에요. 사용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버튼 위쪽에는 캡슐 덮개가 있는데 이거 열 때 손맛에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쪽을 보면 위로 살짝 들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소소하지만 좋은 센스예요. 트레이도 컵 크기에 따라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써보니까 트레이는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쪽 캡슐 컨테이너는 캡슐이랑 물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살짝 아쉬운 점을 뽑자면 용량?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세 잔은 무조건 드실 텐데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 세척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온수 추출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주면 끝! 쉽죠?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싱글 오리진 3종과 윈터 그리팅 총 4개 캡슐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 중에 제가 요즘 꽂힌 한정판 윈터 그리팅부터 내려볼게요. 참고로 윈터 그리팅 캡슐을 구매하면 요 머그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핑크를 갖고 싶었지만 레드가 왔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 사용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열고, 넣고, 닫고, 누르고! 맛평가를 하기 전에 이 캡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솔직히 캡슐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카누 바리스타 전용 커피 캡슐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이 숫자가 배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커피의 신맛이나 산미가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낮은 걸로, 묵직하고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높은 캡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에스프레소 크레마 보이세요? 제가 진짜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있는데 얘가 1등이에요. 사용한 캡슐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슐이 삼각형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카누만의 특허받은 트라이앵글 탬핑 기술이 적용돼서 그런 건데요. 그 카페 가면 바리스타 분들이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전에 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캡슐 커피 머신에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라이앵글 탬핑 기술 때문인지 원두가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캡슐은 진짜 킹정이에요, 킹정. 맛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묵직하면서 쌉싸름한데 캡슐 커피 머신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 쭈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한국인 전용 캡슐 커피 머신이라고. 우리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커피가 뭐예요? 당연히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얼죽아들. 이 제품은 뜨아와 아 버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메리카노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만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아메리카노? 먼저 따는 제가 묵직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10강도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캡슐로 내려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단순히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면 캡슐에서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추출한 다음 다른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기술도 적용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동일한 입구에서 물과 커피가 같이 나오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리스타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과정을 적용시킨 거라 그런지 맛은 깔끔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캡슐 하나 농도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보통 한 번 더 누르거나 캡슐을 한 번 더 썼어야 되는데 9.5g의 넉넉한 원두 양이라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뽑아도 농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같은 아메리카노라고 해도 연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샷 추가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주면 LED가 깜빡이는데 이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총 3단계까지 물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3단계 다 내려서 마셔봤는데요. 좀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단계,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단계 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조금 많이 연하긴 하더라고요.
시원해. 자, 이제 그럼 대망의 R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전용 캡슐 커피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캡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죠. 12번 와일드 워터풀로 시원하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한 번도 안 마셔봐서 아주 냉철하게 맛평가해볼게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버튼으로 물량 조절이 가능해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2단계로 뽑은 건데도 농도 괜찮죠. 자,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약간 상큼한 과일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더 마셔볼게요. 제가 산미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 맛있는데? 산미가 아주 살짝 있는? 너무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이번엔 6단계 조이풀 스노우로 한번 뽑아볼 건데 얘는 물량 1단계로 해서 뽑아볼게요. 확실히 1단계로 하니까 농도가 진하긴 하죠. 그리고 얼주가 입장에서 농도도 농도지만 상온수가 나오니까 얼음이 빨리 안 녹아서 좋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마셔볼게요. 카페에서 파는 맛이랑 똑같은데요? 약간 출근할 때 무조건 한 잔 사서 가고 싶은 그런 맛? 12번이랑 6번을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6번이 조금 더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저는 6번. 주변에서 캡슐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비싸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커피와 비교하긴 어렵죠. 근데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래 편리하니까 맛은 좀 포기하자 였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였거든요. 일단 아메리카노에 진심인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얼주가이신 분들 이겁니다, 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